등산 이쪽입니다. 아침 7시경에 등산객이 발견해서 신고했는데요. 그게 사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발견됐습니다. 현장이 왜 저래? 신고자의 개가 파헤쳤답니다. 그 이후로는 현장 보존했고요. 입산도 통제했습니다. 아이 개씨.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. 88년생 박광우. 그놈 뭐라 알고 있는 걸까? 원래 여기 있어야 할 놈은 그놈이잖아. 근데 내가 여기 있고 그놈은 사라지고. 하씨, 대체 그 새끼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이거 신원 확인부터 해야겠네. 나머지 사체는 어디다 버렸을래나. 등산로 주변부터 시작해서 반경 넓혀가면서 수색하세요. 특히 검은 비닐봉지는 주에서 봅시다. 예, 알겠습니다. 검은 비닐봉지를 중점적으로 수색한다! 예! 그 잊을만 하면 토막 사건이네. 어? 화양서 와서 벌써 세 번째예요. 광우 너 이런 거 처음 보지? 세 번 봐서 참 좋겠다. 이거 한 달 된 거다. 야, 역시 장의사집 둘째 아들. 이 시체 냄새 맡으면 며칠 된 건지 바로 나와. 영화할 때 아버지 심부름하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덕분에 적성 찾은 거지. 내 개코야 개코. 아이고, 쓰레기 버리도 버렸구만. 응? 피해자 신원 넣은 보고해라. 이내 우리도 가자. CCTV 확인하는 게 더 빠르겠다. 예. 너도 갈란다. 잠깐만요. 누가 그냥 먼지래? 저 새끼가 진짜. 대체 이게 왜 여기 뒤꿈치 점이 6개 찍혀있더라. 5개가 아니라 6개? 뭐? 하나가 피는데? 야, 박 선배 귀신이네. 한 달 좀 안 됐겠어. 30년이 아니라 한 달이요? 살아있었어. 뭐가 살아있어? 그래서 시체를 못 찾았다. 그래, 이거야 이거.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. 아니면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잖아. 이 사건만 해결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. 운명과 시간이 교차하는 곳, 터널.